네, 수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우는 법이 행정쟁송법이다. 자,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맨 위에 이제 권리구제 수단을 권리구제 절차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와 관련된 것은 행정쟁송법이죠. 행정쟁송법. 행정쟁송법은 A2, 상급행정청에 대한 구제수단을 정해놓은 법이 로마자 1번에 무슨 법이에요? 행정심판법. 심판법. 그다음 6페이지에 로마자 2번에 법원, 행정법원에 대한 구제수단을 정해놓은 법이 무슨 법이에요? 행정소송법. 체계 이해 가시겠어요? C란 말이에요, C. 여기 이제 좀 상세히 이제 좀 들어갈 건데, 가기 전에, 제가 올해가 21년 차예요. 여러분들 가르치는 게. 21년 동안, 소위 말하는 그 합격자들을 수도 없이 배출하면서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첫 단추. 처음이 제일 중요해. 특히 이제 수강생들의 마음 자세가 되게 중요한데, 마음 또는 정신 자세.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되냐면, 나는 초등학생이다. 뭐라고요? 나는 초등학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시험에 금방 붙어요. 마음을 쫙 비워야 돼. 여태까지 내가 갖고 있던 지식은 버려! 내가 법과 관련된 조그만 지식이 있다 버리라고 버려. 그건 실무용이야.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시험 보기 위한 지식이 필요한 건데, 특히 행정쟁송법은 다 전문 용어야. 지금 여기 행정입법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 금시초문이지. 전문 용어니까. 행정행위는 금시초문이죠. 전문 용어니까. 다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찬찬히 이해를 하려고 마음을 잡수셔야 돼. 한 방에 빡! 이거 없어. 특히나 이런 권익구제 절차법은 앞과 뒤가 쭉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영순환, 일순환, 이렇게 되면서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자꾸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 그게 시간 낭비야, 다.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하는 건, 이런 과목은 혼자 공부하면 절대 안 돼요. 독학 금지야. 왜? 다 전문 용어니까. 그리고 앞과 뒤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하나만 알아갖고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쫙 비우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를 그냥 외워! 그럼 외워. 토달지 말고 그냥. 뭘 모르겠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건 나중에 가서 이해가 돼요. 그럼 그냥 딱 수긍하면 돼. 그게 제일 어려워요. 왜? 여러분들 성인들이라. 성인들이고 자기 나름대로 프라이버시가 있는 사람들이고, 아, 나도 공부 한가닥해. 이랬던 사람들이라서 그런 걸잘못 받아들여. 특히나, 처음에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개구라 같은,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법을 마음속에 깊이, 뼛속 깊이 새겼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려면 파고들어라. 뭘 파고들어? 전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소위 말하는 숲을 만든 다음에, 건물 말하면 뼈대를 만든 다음에, 1층에는 뭐 놓고, 2층에는 뭐 놓고, 나무가 들어가야 된다고. 뼈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나무가 차곡차곡 쌓여가야 되는데, 기존의 잘못된 습관을 계속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나 그래도 사무관 출신인데, 뭐 개떡다구를, 여기서는 제가 왕이야.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럼 쉽게 붙어요. 여기서 제가 배운 지식에 의하면 가 그냥.
그럼 시험을 못 붙어. 시험은 시험일 뿐 연구하지 말자. 제가 맨날 수업 중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험은 시험일 뿐 연구하지 말자. 특히나 어른 때 가면 이게 폐해가 커지냐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한 2기 정도에 가면 뭘 배운 것 같거든? 그러면 어디서 뭐 계속 뭐 자료 갖고 와갖고 디립다가 연구해 갖고 와. 연구하지 말라니까. 뭘좀 안다고 해서 연구 과정으로 가면 그냥 박사 과정으로 가요. 공부하지 말고. 이건 시험일 뿐이에요. 시험은 시험을 강의하는 강사가 제일 잘 알아. 밥 먹고 하는 일이 맨날 분석하는 건데, 이거. 혼자서 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럼 저기 그냥 박사 과정 가라고. 시험은 강사가 어느 정도 코드가 맞으면, 자, 또 하나. 강사 선택에 있어서도 여자친구, 아, 죄송해요. 여자친구 몇번 만나봤죠? 네. 내 마음에 100% 든 여자친구 있었어요? 없죠. 강사도 마찬가지야. 강사도 내 마음에 쏙 드는 애는 없어. 제가 보기에 한70% 맞으면 자기하고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강사야. 30% 좀 꼴도 보기 싫죠? 제가 아무리 70% 맞아도 어느 순간에는 짜증나 이럴 때도 있어요. 남녀 간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부부 간의 문제처럼. 남편이나 부인이 언제나 예뻐 보일 수는 없잖아. 아, 저 짜증이 왼수 막 이러잖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 마음도 버려. 뭘 버리냐면 나한테 꼭 맞는 강사와 나한테 꼭 맞는 교재를 선택하고 싶어요.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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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시겠어? 아,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해. 베리굿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머지는 누구 탓도 있는 거야? 자기도 좀 잘못됐거든. 본인도 모자라니까. 사람이 왜 화가 나죠? 내가 모자라는 면을 상대방에서 볼때 그걸 공격하는 거잖아. 이런 마음도 접으시라고. 나한테 꼭 맞는 강의를 찾겠어. 없어, 없어, 없어. 이 정도 맞으면, 어느 정도 맞으면, 요 강사분이 여기에선 최고의 전문가니까 이분이 시킨 대로 하면 돼. 시킨 대로. 뭘 해? 시험에 나올 게 이시야, 잇. 뭘 해? 이틀 해, 시험에 나올 거. 이 강사가 알려준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돼? 두 하면 돼. 그리고 시간차를 두지 말고 바로 해. Just do it. 이게 가장 좋은 공부법이에요. 시험 합격법. 어떻게 된다고? Just do it. 제가 외우라면 외워. 외우라면 그냥 외워. 이해 안 돼? 그냥 외우라니까? 그럼 나중에 이해돼. 요거하고 같이 연결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강사를 잘 만난 거야. 오늘 무료 특강이긴 하지만 제가 자부해. 20년 동안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비결이 뭐겠어? 강사는 언제나 사람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어요. 어느 분야에서 10년 이상 있으면 장인이지 장인. 제가 장인이라고 장인. 당신 학사야? 맞아. 당신 석사야? 없어. 당신 박사야? 없어. 당신 변호사야? 없어. 난 장인이라고. 장인이 뭐가 필요해? 시험만 합격만 많이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쓸데없는 게다 잊어버리라고. 누가 변호사고 누가 노무사고 다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자기하고 잘 맞으면 아까 어느 정도만 맞으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이거 하면 돼. 그게 시험에 가장 빨리 붙는 길이에요. 마음을 비우라고 했지. 이 초등학생처럼 되라가 아니라 마음을 비우시고 백지장처럼 빨아들이라 이 말이야. 쑥쑥쑥쑥 그냥. 기존의 지식으로 막뭐 헷갈려요. 헷갈려요. 단어 없애. 그냥 외워. 그게 쌓이면 나중에 폭발한다니까. 전문적인 용어가 하나씩 쌓이면 나중에 폭발해서 충분히 붙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기 한번 가야 돼. 여기 한번 가야 되는데 여기도 안 가고 아우 힘들어 죽겠어. 너무 어려워요. 이 개구라 개소리들이 여기 계속 나와. 오오오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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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3년 잡아야 돼. 지금 처음 한다고 그랬죠? 청. 아, 이것도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다시.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초등학생의 마음. 마음을 비우라, 이 말이야. 이해가시겠지? 그리고 강사나 교재나 100% 만족된 건 없다. 그러려니 해라, 그러려니. 마음을 비우고, 그러려니.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거? Just do it 하면 돼. 나이키잖아, 나이키. 딴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뭐, 너 교수님 교재가. 아니, 버려, 버려, 버려. 시험이야, 시험.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해. 하나 더. 2차 시험 과목이 토요일 날, 뭐 보죠? 노동법. 원, 투. 또. 인사. 또. 일요일 날. 생성. 또. 선택 과목이잖아요. 요 이틀간에 여기 150점, 나머지는 100점씩을 시간 내에 써내는 게 시험이야. 시간 내. 쟁송은 100분 내 100점을 출제자 의도에 맞게란 말은 쟁점은 많이, 기타 부분은 약하게. 시간 내에 써내는 거란 말이야. 그게 2차 시험이에요. 근데 써내려면 머리에서 튀어나와야 될거 아니야. 튀어나와야지. 제 쟁송 교재가 제일 얇은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 앞에 행정법을 빼면 한 2, 300페이지 돼. 2단 편집이 아니기 때문에 2단 편집은 약간 사기가 있어. 2단 편집이 뭔지 알죠? 2단 편집은 분량이 얇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건 얇은 게 아니야. 저는 2단 편집이 아니야. 사례집은 2단 편집이고 기본서는 1단 편집인데 한 300페이지인데 기타 빼고 나면 200페이지밖에 안 돼. 그래서 맨날 저희가 들었던 얘기가, 아, 이렇게 얇은데 붙을 수 있어요? 야, 다 붙어. 다 조사해서 다 넣어놨어. 딴 사람 교재에 없는 것도 다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100분 내에 쓰려면 머릿속에서 팝업이 돼야 돼. 뭐가 돼야 된다고요? 팝업. 팍 튀어나와야 돼. 팍 튀어나와서 답안지를 써나갈 때 멈추지 않고 쭉 써나가면 시간 내에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멈추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비노무사님. 답안지 막 2차 답안지 뭐 써봤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멈추면 시간이 엄청 낭비되거든. 왜 멈추게 될까요? 왜 멈추게 될까요? 모르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멈추는 거야. 중간에 멈추면 100분 내에 쓸 수가 없어요. 멈추는 횟수가 많을수록 끝났다고 봐야 돼. 자, 멈추지 않고 쫙 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듯이 생각이 나야 돼. 생각이 나는 게 팝업이야. 바로바로 생각이 나야 돼. 바로바로. 바로바로 생각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그게 정답이요. 이미 알고 있어. 이미. 반복해야 돼, 반복. 반복, 반복, 또 반복. 이게 2차 시험의 핵심이야. 무엇을 반복하는 거야? 그해 시험에 나올 것을. 그해 시험에 나올 것이 it잖아, it. 강사들이 추려준단 말이야. 그의 시험에 나올 것을 반복, 반복 또 반복해야 돼. 근데 강사는 신이 아니죠? 강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맞출 수는 없어. 모든 쟁송법 강사가 자기가 다 맞췄다고 얘기하지만 한두 문제는 또 이상한 데서 나온단 말이야. 그걸 뭐라고 그래? 브리타라고 그래. 브리타는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기에 지식이 쌓이면 브리타도 어느 정도 체계에 맞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쓸수 있다는 얘기죠. 브리타 문제가 20점짜리라고 하면 딴 사람들은 멘붕에 빠져서 한 2점 맞을 때 체계에 맞춰서 쓰면 10점 맞을 수 있어. 8점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브리타가 나오면 저한테 배운 사람은 땡큐인 거야. 체계에 맞춰서 쓸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거든. 이게 제일 중요해요. 팝업을 시키려면 뭐 해야 돼? 반반반 해야 돼. 반복, 반복 또 반복.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지겹거든. 아우, 또 봐? 또 봐? 지겹다고 생각하는 순간 학교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반복을 많이 할수록 기억에 잘 나는 거죠. 반복 텀은 짧을수록 기억에 잘 나요. 길수록 기억에 잘 나요. 텀, 간극은. 짧을수록 기억에 잘 나죠? 예를 들어서 평일반과 주말반 논쟁이 있다고. 그럼 논쟁 될 거리도 아니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어제 배운 걸 오늘 제가 말할 때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어제 배운 거 얘기할 거. 생각이 나겠지. 근데 주말반은 일주일 있다 얘기 딱 듣는데 생각이 나안 나? 안 난다고. 원래는 평일반 시스템이 더 좋은 시스템이야. 이런 걸 집중형 강의라고 그래. 주말에 몰아서 하는 건 분산형 강의라고 그래. 근데 노무사나 간평사에는 왜 분산형이 대세겠어요? 왜? 수강생들이 옛날에는 직장인들이 많았어. 지금은 전업성, 근데 학생들이 많지만, 옛날에 직장인들이 많았다고요. 그럼 직장인들이 평일에 매일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주말이 주도적인 것이 된단 말이야. 원래는 평일반이 집중으로 하는 게 기억이 잘 나요. 그리고 한 과목에서 어느 정도 끝까지 가보면, 예를 들어서 노동법에서 끝까지 가봤다, 쟁점법에서 끝까지 가봤다, 그럼 다른 과목도 응용이 가능해. 같은 유사 과목의 경우에는.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평일반은 채점자를 구하기 힘들어요. 합격자들이 채점을 도와주는데 이 합격자들이 처음에는 시간이 좀 되지만 법인에 취직하고 이러면 시간이 안 된다고. 그럼 수많은 채점을 해야 되는데 채점자가 가버리면 이거 채점 못 하잖아요. 빵꾸 난다. 그래서 주말반이 지금 사람이 일기 이후엔 주말반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평일반 시스템이 더 좋은 거예요. 전다 해봤기 때문에. 이 평일반이 나타내주는 게 반반반이야. 이 간극이 짧을수록 기억이 오래 난다니까. 그래서 제 교재에 뒤에다가 딱 써놨어, 이렇게. 어? 뒤에다 써놓고 표지에다가. 단기 합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 목표는 팝업이야, 팝업. 그러면 반복 간격은 짧게. 짧게. 그걸 누가 열심히 노력하느냐. 어제 본걸 오늘 보는 사람하고, 어제 본걸 이틀 있다 보는 사람하고, 어제 본걸 뒤로 미룰수록 생각이 안 나. 반복 횟수는 적게 많이? 많이. 결국은 반반반이에요. 아시겠어요? 시험에 나오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럼 반복 계속해야 돼. 그게 가장 좋은 합격 방법론이에요. 근데 어른들이라 반복하는 걸 싫어한다니까. 애기들은 반복을 통해서 말을 배우잖아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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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렇게 하다 계속 하다 배우는 거 아니야. 똑같아요. 머리가 뭐 특별하게 뛰어나고 그런 거 아니야. 누구든지 붙을 수 있다,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약속해야 돼. 반복을 처절하게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해야 돼. 그것만 약속하면 어느 시험이나 붙을 수 있어요. 빨리 붙을 수 있어. 아시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게 핑계야, 핑계. 시간을 내야 된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된다고?
반반반이라고요. 딴 건 생각지도 마라. 어떻게 합격했어? 카페에서 합격한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하지도 말라고. 별것도 아니야. 하도 답답해가지고. 요새는 기술이 발전하니까 카페에서 이상한 것만 검색하고 있어. 야, 그 시간에 공부해. 판복하라고. 그 시간에 뭐 어렵다는 둥 투석거리지 말고. 얄팍한 생각 때문에 그래. 빨리 붙고 싶은데 공부는 덜 하고 싶거든. 그걸 어디서 찾아내려고 하냐면 합격자한테 찾아내려고 하는데 합격자가 자기하고 똑같은 생각 있는 사람 찾아내고 싶은 거야. 어떤 사람을 찾아내고 싶어? 시간은 적게 투자했는데 붙은 사람을 찾아내고 싶은 거야.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돼.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 정당한 노력을 하신 다음에 노력하다 보면 합격은 저절로 와요, 진짜로. 그걸 안 믿으니까 자꾸 짧게 공부하고 얄팍하게 해서 붙으려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걸 자꾸 못 붙는 거야. 눈빛들에서 그런 눈빛이 보여서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약간 얄팍한 눈빛들이 보여갖고 진중한 눈빛이 보여야 돼. 얄팍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한 6개월 만에 붙을 수 없나요? 딴 데 가. 가서 약장사나 해. 진지해야 되고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봐, 눈빛이 달라졌잖아. 이제. 6페이지 로마자 2번. 자, 행정소송법인데 5분의 1점에 1번. 제목이 뭐예요? 소송요건심리.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등. 근데 그거 전에 8페이지에요. 8페이지. 아까 이제 면허 취소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고 그게 잘못됐을 때 구제수단을 살펴볼게요. 왔다 갔다 해서 볼 테니까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 17페이지 보세요. 아, 17페이지, 15페이지. 15페이지 맨 위에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법 가로 안에 실체법 가로 안에 성문법 문자 되어 있는 법이 성문법이에요. 아까 도로교통법 아니면 병역법 이런 게 성문법이야. 문자 되어 있지 않는 법은 불문법이야. 다른 말로 일반 원칙이라고 해요. 거기에 위반하면 위법이 되는 거야. 위법. 자, 로마자 1번에 성문법 위반과 관련해서 아랍어자 1번에 법의 단계 구조. 맨 위에는 최고법이 헌법이고 국회에서 제정한 게 뭐죠? 법률. 아까 행정부에서 제정한 게 뭐가 있었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걸 합쳐서 법규명령이라고 얘기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걸 조례라고 해. 지방의회에서 서울시 조례, 경기도 조례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한 걸 규칙이라고 해요. 규칙, 조례 규칙. 아랍어자 2번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고요. 넘어가고 17페이지에 나중에 다 배워요. 양가로 4번 3분의 1점에 도로교통법령이 있는데 그 밑에 반가로 1번에 도로교통법이라고 되어 있죠. 3분의 1점에 이건 누가 만들었죠? 어디에서 만들었죠?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든 거야. 입법부인 국회에서. 도로교통법률인데 류를 빼고 그냥 도로교통법 이렇게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박스에 93조에 1항 지방경찰청장은 아까 갑이 서울시 강남구 사거리에서 음주단속에 걸렸었잖아요. 그럼 지방경찰청장이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를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방경찰청장은 이 사안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 누구죠?
라지 에이저 이게 강남구에서 걸렸으니까 여기 강남 2월 1일 날 10시경에 강남구청 사거리에서 걸렸으니까 여기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은 서울시 경찰청장이죠. 라지 A. 앞으로 이 면허 취소 등을 하는 사람을 라지 A라고 부를 거야. 라지 A, 행정청이라고 해요. 행정청. 그 지방경찰청장, 예컨대 서울시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과 그 어느에 해당하는 때에는 끊고 뭐뭐 하는 때에는 이게 요건이에요. 요건 끊고 아래에다가 요건 이렇게 써놓으세요. 법은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졌어요. 효과. 여기까지가 요건이고 효과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짧게 말하면 면허 취소, 면허 정지 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잖아요. 음주운전을 하면 여기 나와있죠. 1호가 음주운전이야. 1호. 거기 법을 읽을 때는 동그라미는 1항, 그 다음에 아랍자 1은 1호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항 1호에 이런 조문을 위반해서 음주운전한 경우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요약하면 요건은 뭐예요? 음주운전을 하면이죠. 음주운전을 하면 효과가 뭐예요? 효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면허 취소나 1년 이내에 면허 정지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었지만 이 도로교통 법률은 이 내용을 다 정할 수는 없으니까 행정부에서 만들라고 위임을 한다. 위임. 거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행정안전부령. 거기도 밑줄 치시고 때는 다음에 행정안전부령 두 번째 줄에 때는 중간 부분에 두 번째 줄에 때는 다음에 행정안전부령 보이세요? 이 정하는 기준 그럼 행정안전부에서 정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위임이라고 할게요. 위임. 거기다 위임 써놓으세요. 위임. 누구한테 위임했죠? 행정안전부에 위임했어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 정해라 세세한 기준을. 행정안전부에 위임했으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법은 시행령이에요. 시행규칙이에요.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 그래서 맨 아래 박스 반가로 이번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보이세요? 그래서 시행규칙인 거야. 대통령한테 위임하면 이름이 뭐겠어요? 시행령이 되는 거지. 시행규칙. 91조 세 번째 박스예요. 1항 법률 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정지시키는 기준 세 번째 줄에 이러이러한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별도의 표 28과 같다. 별도의 표 28이 넘겨보시면 18페이지에 있어요. 별표 28 2번 제목이 뭐죠? 취소 처분. 이 취소 처분은 면허 취소 처분을 말하는 거예요. 면허 취소 처분. 크게 보면 3번의 제목이 뭐죠? 정지 처분. 이게 면허 정지 처분이야. 아까 면허 취소하거나 면허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면허 취소나 이런 면허 정지 등을 이제 처분이라고 불러요. 처분. 첫 번째 박스에 2번 위반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그 다음 적용법조는 93조 오른편에 동그라미 두 번째 혈중알코올농도 얼마 이상이죠? 0.08 이상. 0.08 이상. 첫 번째 박스에 세 번째 동그라미. 보이세요? 0.08 이상. 0.08 이상이면 뭘 당하게 되는 거예요?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되는 거지. 마지막 박스 2번. 가로안. 2번에 괄호안에 혈중알코올농도 얼마 이상이죠? 0.03 이상, 0.08 미만. 그 다음에 벌점 맨 오른쪽에 벌점 100점 받고 면허 정지를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 가시겠어? 이게 지금 시행규칙의 세세한 내용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법률에서 이걸 다 두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세세한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세세한 내용 둔게 요건 0.08 이상이면 효과, 면허 취소예요, 면허 정지예요? 면허 취소 처분이죠. 첫 번째 박스 면허 취소 처분이잖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취소예요, 면허 정지예요? 면허 정지. 이해가시겠어? 첫 번째 박스와 두 번째 박스 핵심적인 내용을 딱 만든 거죠, 표로. 이건 어디서 만들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행규칙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얘도 법이란 말이에요, 법. 행정부에서 만든 법. 여기까지는 법이에요, 법. 이 도로교통법률과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구체적 사건에 이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집행. 집행. 그래서 스몰 A라는 강남구 경찰서에 있는 경찰 공무원 A가 빵빵년 2월 1일 날 밤 10시경에 강남구청 사거리에서 갑에게 음주 단속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어느 법에 근거해서 음주 단속을 한 거죠? 요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음주 단속을 한 거예요. 했는데 0.08 이상 후 불었는데 나왔어. 나왔으면 면허 취소 대상이에요, 면허 정지 대상이에요? 면허 취소 대상이니까 면허 취소를 가볍게 날리겠죠? 그럼 여기 0.08 나와서 면허 취소를 서울시 경찰청장이 4월 1일 날 가볍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0.08 먹었는데 면허 취소하면 이 면허 취소는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이에요, 위반한 처분이에요? 따른 처분이지, 그대로 따라서 한 거죠. 여기 0.08이니까 요 법령에 따라서 그대로 면허 취소한 거잖아요. 따라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적법한 면허 취소 처분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 제대로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을 구제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술 처먹은 놈 그대로 제대로 처분을 했으니까. 적법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었죠? 위법. 법에 위반한 거야. 법은 법률도 있고 저런 시행령, 시행규칙도 있고 다 포함해서 법령에 위반한 거란 말이야. 이와 같이 문자화되어 있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고? 성문법. 성문. 그러니까 성문행정법에 위반한 거죠. 성문행정법. 어느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나는 술을 안 먹었어. 술을 조금 먹긴 먹었는데 0.03 농도 정도 나왔어요. 0.03 정도 먹었는데 기계가 고장나서 0.08이 나오는 바람에 나한테 면허 취소가 날라왔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원래 0.03이면 면허 취소 대상이에요, 정지 대상이에요? 정지 대상이잖아. 정지 대상인데 취소를 했잖아요. 취소를 했으면 이 법령에 위반한 처분이 되는 거죠? 도로교통 법령에 위반한 처분? 이거잖아, 여기. 0.03이면 면허 정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위반해서 면허 취소를 했잖아요. 그럼 이 도로교통 법 시행규칙 등에 위반한 거죠? 그럼 무슨 처분이라고 불러? 위법한 면허 취소 처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이렇게 법을 집행했는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구나. 적법한 면허 취소 처분의 경우와 위법한 면허 취소 처분의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에 구제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위법한 잘못된 면허 취소 처분의 경우에는 구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구제를 해주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행정소송법. 이해가시겠어? 행정소송 가기 전에 가는 구제를 해주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행정심판법. 둘 중에 어느 게 원칙이라고 그랬었지? 소송법이 원칙이야. 여기가 사법부니까, 사법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면허 취소를 당했구나. 근데 잘못 당했구나.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위법한 면허 취소라면 구제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구제를 해주는 원칙적인 법이 행정 6페이지 행정소송법이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근데 이것도 행정소송법도 미리 법률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봐요. 법률을 만들어 보는 거지. 위법한 면허 취소 처분을 당하면 구제라는 거는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구제를 해주는 거예요. 불이익이 갑에게. 4월 1일 날 갑에게 면허 취소가 되면 자 갑은 불이익이 두 가지가 생겨요. 갑이 여러분들이 갑이라고 생각하시고 갑이 택시 운전 기사 아저씨라고 생각하시고 불이익이 두 가지가 생긴다고. 뭐가 생기겠어요? 생계곤란? 생계곤란도 있고. 일단 쉽게. 실업. 운전이 불가능하다. 운전이 불가능하다.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는데 면허 취소됐다는 얘기는 면허증이 없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가요? 그럼 운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운전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하나가 있다. 이걸 구제해주는 소송 수단을 마련해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또 하나는 4월 1일부터 운전을 못하니까 아까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기사 아저씨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지?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못 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적법한 면허 취소라면 돈을 못 버는 게 당연해요. 근데 위법한 면허 취소라면 돈을 못 버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도 구제해 줘야 돼.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씩 벌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몇 개월 흘렀으니까 그냥 쉽게 2천만 원. 한 1년 지나고 있었다 이 말이야. 2천만 원. 그럼 2천만 원. 지금 1년이 지난 상태인데 2천만 원 못 벌고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 손해라고 그래. 손해. 그러니까 위법한 면허 취소 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손해라고 그래. 손해. 법률 용어예요. 그래서 갑의 불이익은 크게 두 가지야. 운전면허증이 그 전에 발급됐었는데 이게 없어져서 운전을 못하는 불이익 하나. 이해가시겠죠? 또 하나는 금전적 피해, 손해가 나고 있다는. 이 두 가지를 구제해주는 수단을 행정소송법에 마련둬야겠죠? 그래서 여기 면허 취소로 운전 면허증이 없어졌으니까 이 면허 취소를 없애달라는 소송이 취소 소송이에요. 면허 취소를 취소해 주세요라는 소송. 그다음 여기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는 요 스몰 A가 음주단속했는데 기계가 고장났다면. 고장난 기기를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데 만약에 점검을 안 했다. 그럼 A에게 과실이 있는 거 과실. 그럼 A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갑이 금전적 피해가 나고 있다. 근데 요 스몰 A라는 경찰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이라면 국가직. 국가직이니까 대한민국 국가의 기관으로서 한 행위예요. 대한민국 국가의. 그러니까 국가의 기관으로서 한 행위면 A가 잘못했지만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야. 국가가. 그런 걸 국가 배상 책임이라고 그래. 국가 배상 책임. 그래서 갑은 2천만 원 국가 배상 소송을 들어가게 돼요. 그걸 줄여서 국가 배상 소송, 국배 소송이라고 한다. 그래서 갑의 불이익을 구제해 주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무슨 소송? 취소. 면허 내가 면허 취소됐는데 이걸 취소해 주세요. 면허 취소를 취소하면 면허 취소가 없어지니까 면허증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나가 운전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하나. 또 하나는 금전적 피해 구제해 주세요. 2천만 원 손해배상 받게 해주세요. 그게 두 번째. 그게 이제 8페이지 있죠. 8페이지. 8페이지의 메뉴의 박스에 3조, 행정소법 3조, 행정소송의 종류 1호. 1호가 무슨 소송이냐면 항고 소송이에요. 항고.
대항할 항자 이를 고자. 대항해서 이르는 소송이야. 어디에 대항해서 이르는 거냐면 그 옆에다가 권력작용에 대항해서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권력작용에 대항해서. 8페이지 맨 위에 박스 1호. 빨리빨리 찾아오셔야 돼. 맨 위에 박스에서 세 번째 줄. 찾았어요? 수업에 굉장히 집중하셔야 돼. 안 그러면 딴 생각하면 딴 사람 다 찾는데 혼자 못 찾는다고. 항고성. 면허 취소는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봤죠. 야, 공권력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공권력. 이게 공권력 작용이야. 공권력 작용. 즉 공법인 행정법을 일방적으로 집행한 작용을 공권력 작용이라고 그래. 그래서 행정 작용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는데 뭐 행정입법, 행정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다른 기준으로 보면 이런 면허 취소는 공권력 작용에서 공 빼고 권력 작용이라고. 권력 작용. 행정 작용이 제일 큰 개념이에요. 면허 취소는 아, 저한테 면허 취소 시켜주세요 해서 해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날려요? 일방적으로 날리죠? 그런 걸 공권력 작용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공을 빼버리면 권력작용. 권력작용에 대항해서 이르는 소송이 무슨 소송이라고요? 항고소송이야. 그 항고소송은 다시 박스, 두 번째 박스에 제4조의 항고소송의 종류가 나와있죠. 1호. 1호가 무슨 소송이죠? 취소송. 여기 요거예요, 요거. 취소송. 면허 취소를 취소해 주세요. 이해가시겠죠? 2호가 무슨 소송이죠? 무효 등 확인 소송. 근데 저 면허 취소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위법을 학자들이 두 개로 나눠놨어요. 위법을 두 개로 나눠놔서 단순 위법이면 단순 위법이면 취소송을 제기하는 거고 핵심 위법, 핵심 위법을 중대 명백한 위법이라고 해요. 그럴 때는 면허 취소가 무효이니 확인해 주세요라는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통상은 취소송을 제기해요. 두 번째 박스에 4조 1호의 취소송 이사안, 이사안이죠. 행정청, 이사안의 행정청은 누구냐면 라지A야. 라지A. 아까 제가 가정을 했죠. 라지A가 누구였었죠? 가볍게 면허 취소를 날린 경찰. 지방경찰청장이죠. 지방경찰청장. 이게 강남구에서 걸린 사건이니까 라지A가 누구였었죠? 강남구 경찰서장이야 서울지방경찰청장이야?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에요. 왜냐면 법에 지방경찰청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서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라지A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되는 거야. 서울지방경찰청장. 이런 사람, 갑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면허 취소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청을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고 해요. 하여튼 이 사안의 행정청은 라지A예요. 라지A. 앞으로 계속 라지A라고 표시할 거야. 라지A는 이게 경기에서 일어났으면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이 되겠죠. 사안에 따라 다른 거예요. 행정청 이사하는 이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위법한 처분인데 면허 취소 처분이죠. 면허 취소 처분.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 이거 위법하니까 취소해 달라는 소송. 변경은 위법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전부 위법과 일부 위법이 있는데 1,000만 원 세금 부과받았는데 400만 원 위법하다. 그러면 400만 원을 취소하면 600으로 변경되거든요. 그래서 변경시켜 달라는 소송이에요. 하여튼 통상 취소송이라고 불러요. 다시 1호의 취소송. 이 사안의 행정청이 누구라고요? 서울지방경찰청장. 그 다음에 위법한 어떤 처분이죠? 이 사안 면허 취소 처분. 위법한 면허 취소 처분. 그걸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취소해주세요.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 면허 취소를 취소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죠? 면허 취소를 만약에 취소한다면. 그렇지, 면허가 부활하는 거지.
면허 취소를 취소해서 면허증 부활해서 운전 가능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송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요? 6페이지 봐요, 다시. 아니요. 아, 8페이지 그 위에, 3조, 아까 3조에 또 하나의 불이익이 또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불이익이 뭐가 있었죠? 위법한 면허 취소 처분 때문에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를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래? 손해. 이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8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3조, 아까 1호가 항고소송이었죠? 2호가 무슨 소송이에요? 당사소송, 당사소송. 행정청에, 이 사안은 서울시경찰청장 A의 처분, 면허취소 처분을, 근데 위법한 면허취소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이 다설에 의할 때이 예예요. 그게 국가배상소송이거든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포인트야. 밑줄 치시고. 법률관계 옆에다가 권리 의무관계 이렇게 써놓으세요. 권리 의무관계. 앞으로 권리 의무관계 법률관계다. 법률관계 권리 의무관계다. 탁탁 튀어나와야 돼. 관한 소송으로서 법률관계가 무슨 관계라고요? 권리 의무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란, 한쪽 당사자 의무자.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 의무자. 밑에다가 의무자. 의무자를 피고라는 소송. 피고는 소송의 상대방이야. 피고의 반대말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그래, 원고. 그 옆에다가 피고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원고, 원고 쓰시고. 원고는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옆에다 써놓으시면 돼요. 권리자. 그러니까 권리자가 원고가 되고 의무자가 피고가 되는 소송이야. 그리고 원고와 피고를 합쳐서 당사자라고 해요. 당사자. 옆에다 써놓으시면 돼요. 원고 플러스 피고 이퀄 당사자. 그게 이 소송이에요. 이 소송. 정확히는 국가배상 의무가 국가에게 있으니 의무자인 국가를 상대방 피고로 하고 나는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권리자인 원고 갑을 원고로 하는 소송. 권리 의무관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관계. 근데 이제 다수설에 의하면 얘를 이제 공법상 법률관계로 봐요. 아까 당사자송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공법상 법률관계야.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이제 다수설이 보는데 이건 나중에 자세히 배우면 되고 다수설에 의하면 이 권리 의무관계가 공법상 법률관계이고 권리자가 원고, 의무자가 피고가 되는 원고와 피고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당사자라고 합니다. 당사자. 그래서 이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송, 즉 당사자송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다시 운전면허증이 없어져서 운전을 못하는데 그걸 구제해주는 수단은 3조 1호의 무슨 송이죠? 항고송. 밑에 4조로 내려가서 특히 무슨 송이죠? 그 취소송, 항고소송 중 취소송 이렇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한 손해는 3조 2호의 다수설에 의하면 무슨 소송? 국가배상 법률관계하는 소송, 당사소송. 이걸 미리 마련해 놔야 된다고 구제수단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교과서 없죠? 교과서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맨 처음에 항고소송이 나오겠어요? 당사소송이 나오겠어요? 항고소송이 나오지. 항고소송에서 주된 게 취소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목차 보면 이제 취소송이 나와. 이해하시겠어? 그 다음에 취소송 다음에 무슨 송 나오겠어요? 항고소송부터 먼저 쭉 배워. 항고소송부터. 4조의 1호 다음에 2호가 뭐죠? 무효확인소송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 내는 거는
취소송과 다른 점을 시험 문제 내는 거야. 무효 확인 소송은 취소송의 규정을 갖다 쓰는 거를 준용이라고 해요. 준용. 준용인데 갖다 쓰지 않는 거, 즉 갖다 쓰지 않는 거 다른 점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 무효 확인 소송 밑에 뭐가 있죠? 거기 자꾸 보면서 얘기하셔야 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 수업 시간에는 제가 질문하면 말하셔도 돼. 자꾸 말해야 익숙해지거든. 무효 확인 소송 밑에 뭐가 있어요? 3호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그 다음에 배우는 거예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역시 취소송을 준용하는데 시험에서는 준용하지 않는 규정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점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점. 요 세 가지 항고소송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소송이겠어요? 취소송. 취소송. 취소송을 정확히 이해하면 이제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다른 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다른 점. 이렇게. 2호가 뭐죠? 2호가 지금 3조 2호? 당사소송이죠. 그 다음에 당사소송 배운단 말이야. 항고소송 쫙 배우고 그 다음에 당사소송 배우고. 범한이 이해 가시겠어요? 3호가 뭐예요? 4호는? 그걸 배우는, 그걸 객관적 소송이라고 그래요. 교과서 배우는 순서가 그 순서대로 배우는 거예요. 맨 처음에 뭘 배운다고? 항고소송 중에서 주로 뭘 배워요? 취소송.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소송 배워요? 그렇지. 그 다음에 민중기관소송, 객관소송 이렇게 배우는 거야. 아시겠어요? 제 수업은 그렇게 나가. 근데 다른 교과서나 다른 분은 여기서부터 나가. 왜? 소송 가기 전에 심판 가니까. 다른 교과서는 교과서도 보통 이렇게 써 있어요. 심판 다음에 송. 왜냐면 심판을 먼저 가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은 소송이에요, 심판이에요. 소송이거든. 심판도 소송을 준용하는 거야, 준용. 준용. 하나는 말은 갖다 끌어다 쓴다, 옛날이야. 그럼 끌어다 안 쓰는 거, 준용되지 않는 것이 나오겠죠? 다른 점이 나온단 말이야. 소송과 다른 점. 그래서 제 교재는 먼저 소송 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심판이야. 심판에서 주로 소송과 다른 점 위주로 서술을 해놨어요. 소송과 똑같은 거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배워야 되는 2차 시험 과목 심판과 소송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쟁송. 그 배우는 순서가 조문 순서야. 소송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심판 배우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소송이야? 취소송.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야 되는 쟁송법의 처음에 첫 발을 알려드린 거예요. 아, 이렇게 배워나간다. 알겠어요? 오늘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생기초잖아, 생기초.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흐름. 그 흐름을 어느 정도 생각하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취소송이 중요하니까 취소송에서 그 다음 내용을 또 보려고 해요. 그 다음 내용은 1페이지로 1페이지 맨 위에 제목이 쟁송 흐름도죠. 쟁송 흐름도. 야, 그럼 집중을 잘하니까 시간이 확 가버렸네. 쉬었다 하겠네. 자꾸 너무 밀어붙이면 쓰러져. 8시 5분에 들어오세요.